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SSC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뛰어난 활약으로 거의 6개월 내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이적설이 불거졌었는데 최근 단 며칠 만에 독일의 거함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의 영입전에 참가해 완벽하게 상황이 뒤바뀌어버렸고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놓치게 된 것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 수비수 MVP를 수상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무대를 씹어먹은 수비수로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증명을 해냈고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도 직접적으로 그것도 수차례나 언급을 했을 정도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강력하게 영입을 원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최근 구단 인수 문제 등 여러가지 골칫거리들이 생기면서 김민재 선수의 영입권에 대해 확실한 진행을 하지를 못했고 문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 현재 김민재 선수뿐만 아닌 이적 시장 자체에 대해 아무런 진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릭 테나 감독까지 분노해버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영국 현지 매체인 더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의 영입 실패가 굳어지는 분위기 때문에 현재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구단에 대한 엄청난 불만에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바이에른 뮌헨이 나폴리의 김민재의 이적 추격을 하이제킹했다는 새로운 보도에 대해 격분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여름 에릭 테나가 그의 수비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26세의 한국 스타와 강하게 연결되었다. 우리는 이번 주 초에 이탈리아의 보도에서 레드 데빌즈가 그의 영입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그의 4천만 파운드의 방출 조건을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고 또한 김민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하기로 동의했고 7월 1일에 클럽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에서는 그가 구단이 제시한 연봉 900만 파운드 하나 약 150억 원의 계약 제의를 수용했으며 이는 주당 17만 5천만 파운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카이스포츠 기자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로부터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고 그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서포터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의 방출 조항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는 그들이 현재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앞서 있으며 선수와 나폴리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그들의 좌절감이 끌어오르자 트위터에 그 소식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한 팬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맨유 라고 적었다. 또한 어떤 팬은 난 이 클럽이 싫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팬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끝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단주가 우리를 망쳐서 너무 슬프다 라고 말하는 팬들도 있었다. 김민재는 2022년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한 뒤 지난 시즌 이탈리아에서 획기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다. 그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하에서 45경기에 출전해 33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아 첫 우승을 차지했다 라면서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김민재 선수를 뜻하지 않게 빼앗겨버린 부분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토트넘 아스퍼의 해리 케인 선수와도 링크가 났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빅토 오시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역시 그 어떤 진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메이슨 마운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어떤 진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클란 라이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이것도 역시 진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테나우 감독이 빡쳐버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사실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스쿼드 퀄리티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타이틀을 노리기에는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테나우 감독이 다소 떨어지는 스쿼드를 가지고도 거두어낸 놀라운 성과이기 때문에 좀 더 구단의 서포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는 바이에른 뮌헨이 계약 조건 주전 경쟁, 타이틀에 대한 비전 등 여러가지 면에서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결국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